1인 1스포츠 시대의 슬로건으로 함께하는 대학 스포츠 클럽의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 토스프 농구 클럽 챔피언십 2018 남자 대학부 무제한급 4강 두 번째 경기 한국대학교 레인보우 그리고 경희대학교 스냅의 맞대결로 함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돈 말씀에 조현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또 이 두 팀은 또 상대적으로 좀 약간 언더독에 놓여 있거든요. 네. 네. 더 또 치열한 또 재미있는 승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희대 스냅 선수들입니다. 강명국, 최충만, 그리고 정해찬, 원종원, 그리고 강세한솔 선수가 명단에 올라와 있고요. 자, 이에 맞서는 당국대학교 레인보우 조원익, 이도훈, 조성탁, 박수림, 이재민 선수가 함께 뛰겠습니다. 아, 정확한 3점과 리바운드를 가져가느냐가 관건이겠죠. 자, 1쿼터 시작됐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자, 경희대 스냅이 두 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박수림 선수도 대학까지 농구를 했던 선수인데요. 학대 감각을 한번 살펴봤는데 자, 다시 한번 돌파 두 점. 자, 반대팀에서 이 턴어라운드 동작으로 두 점을 만들었다. 자, 또다시 리바운드 잡았죠. 정해찬 들어오면서 더블 클러치 두 점. 어우, 잘하네요. 잘하는데요. 네. 네, 지금 왜냐하면 자, 외곽으로 내줬고 다시 들어오면서 두 명 젖히고 올려놨는데요. 두 점 성공합니다. 자, 두 명을 완벽하게 속이는 조성탁입니다. 그렇죠. 한 점의 불안한 리드, 먼 거리 석점 안 들어갑니다만 리바운드 어느새 들어서 잡아냅니다. 지금 탄력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렇죠. 자, 선수들이 좀 나와 있고요. 자, 먼 거리 정해찬 던집니다. 석점 이번에 에어볼, 이게 패스가 됐어요. 자, 이게 강세한 석찬이 거의 뭐 다시 한번 두 점을 또 만들어냅니다. 너무 잘하는데요. 그러네요. 야, 진짜 돌파에 대한 좀 매력이 있는 선수예요. 예. 자, 낮은 자세 드라이빙 더블 클러치 두 점 마무리. 강명국. 지금 돌. 자, 16번 리바운드 조원익의 리바운드였고 그리고 마무리는 31번 이도훈 선수의 마무리였습니다. 자, 슛 모션으로 안쪽으로 잘 찔러줬고 정해찬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다시 뒤에 정해찬 들어오면서 볼을 직접 마무리합니다. 자, 멀리서 가운데서 이중 동작 두 점 만들어내는 이도훈, 강명국. 자, 볼을 직접 쐈는데요. 정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리바운드 잡아줬고 두 점까지. 자, 남기영 선수가 안에서 리바운드. 그냥 볼밑 플레이도 여의치가 않죠. 네. 자, 빨라요. 그리고 마스킷 카운트. 강명국. 와, 무지하게 빠르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 마무리도 잘해야겠죠. 아, 이번에 자, 좀 어렵게 잡았습니다만 두 점을 넣어주는군요. 7대 13, 16점 차로 마무리가 됐고요. 4강 경기에서 석점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하고 있는 스냅. 자, 여유가 있죠. 자, 돌파 드라이빙 두 점. 자, 들어오면서 자, 슛모션 통하지 않았고 자, 여기서 두 점 만들어냈습니다. 자, 박수님 드리블 좀 좋지 않았는데요. 자, 이번에 두 점이 됐어요. 들어가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첫 번째 패스가 빨리 나갔습니다. 네. 자, 빠른 석공 두 점. 자, 조원익의 두 점. 자, 쪽을 두 자릿수 대에서 한 자릿수 대로 좁힐 수 있는 기회인데요. 두 점 성공합니다.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서 파생하는 찬스를 봐줘야죠. 박수림 한 명 젖혀놓고 석점! 다섯 점 차가 됩니다. 야. 살짝 끌어내면서 경기 템포를 놓쳤습니다만 정해찬 바스켓 카운트가 선언됐습니다. 앤드원이네요. 자, 하지만 콜이 좀 달랐나요, 심판이? 자, 심판이 한쪽에서 바스켓 카운트였고요. 한쪽에서는 다른 콜이었는데 페이스 파울이 선언됩니다. 그렇죠. 이 공격과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30초 남은 3쿼터인데요. 자, 미들레이지 두 점! 자, 추격이 시작됐어요. 잘 썼어요. 정해찬 개인기, 하지만 슛블럭 걸립니다. 자, 한 번 더 갈 수 있는 레인보우 찬스예요. 박수림 2초, 1초 서둘렀어요. 서둘렀어요. 꼭 한 번 드리블 치고, 원드리블 치고 3점 쏠 수 있었는데. 자, 추격을 하고 있는 레인보우의 공격으로 4쿼터가 시작이 됩니다. 라인업이 없거든요. 네. 네, 이때 따라 붙어야죠. 석점! 아하. 시작하자마자 석점을 꽂아넣는 레인보우. 두 점 차. 자, 분위기 완전히 넘어가는데요. 그렇죠. 박수림 쏩니다. 석점! 들어가는군요! 역전을 단숨에 만들어냅니다. 박수림! 됐고요. 그렇죠. 이제 뒤집혔고요. 자, 파고들다가 놓쳤고요. 다시 갑니다. 빠른 강명국 그리고 정해찬 레이업 2점! 자, 오랜만에 정해찬이 2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외곽에서 석점 쏘는데요. 아~ 들어갑니다. 아하. 자 스냅도 석점이 나오는군요. 분위기를 가지고 나요. 아웃 넘버인데요. 옆으로 뛰어줘야죠. 야, 네. 하지만 정혜선이 마무리해줍니다. 1대1 상... 자, 하지만 또 달립니다. 앞으로 패스가 좋아. 골레이업. 네. 자 레인보우도 다시 안쪽. 자, 잘 들어왔어요. 두 점 성공합니다. 패스가 기가 막히게 배달이 됐고 남기혁이 확실하게 40대 34. 자 더블 클러치. 네. 박수림. 자 박수림이 3쿼터 후반부터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정해찬의 5개티라고 하면 석점이에요. 자 이번에 바스켓 카운트. 정해찬 파울. 이야. 아 정말 이 장면이 여기서 또 나오는군요. 이동훈 선수가 아. 역시 또 이 팀의 에이스들은 경기 내내 못해도요 이 특별할 때 그리고 중요할 때 또 득점을 해주는. 그렇습니다. 자 완, 리바운드 이동훈. 그렇죠. 완전히 비어있었는데 에어볼이 됐네요. 자 이동훈 레이업. 승리에 더 가까이 가는 이동훈의 두 점이 4쿼터 마지막에 또다시 나옵니다. 자오 됐어요. 자 멀리 내줬고 자 슛을 던지지 않고 마무리합니다. 47대 40. 자 레인보우가 역전승을 거두면서 결승의 마지막 티켓을 가지고 갑니다. 아 저력이 있네요. 거의 전반은 더블 스코어였는데. 네.